아군이 승리하여. 와우. 헤드샷 킬. 멀티 킬. 스페셜 포스. 다 한 번씩 주총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네요. 적의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. 아닌가? M4 둘도 꽤 반드시 지켜내십시오. M4랑 이렇게랑 비슷한가? 와, 나 방금 반응 속도 진짜 레전드다. 거의 한 10발 쏘게 놔두고 움직였네. 알겠습니다, 형님. 가스에서 깨들어 갈게요. 일단은 그러면 저도 위상까지 해보고, 진짜 너무 힘들면은 내일 좀 조금 8시보다 좀 더 일찍 와갖고 좀 달리도록 할게요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일단은 아까 그 정도 이번 주 안이라고 일단 그래도 허용은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제가 내일 또 저기 뭐야 다녀갈 곳이 있어서. 대표장님 안녕하세요. 아, 나 필살기 쓸랜데 이판. 올 얼마이시네. 마지막 판이라 생각하고 집중해봐야겠다. 킹이 어디갔나? 고정 턴 따윈 없다. 오직 킬만을 위한, 킬에 의한, 킬을 위한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이차, 집중하자, 집중하자. 마지막 불꽃. 아, 감사합니다. 예? 핵안 써서 참 재밌게 본다고요? 아니, 핵 쓰는 게 보이나요, 형님? 아, 개모택이라고요? 아, 그러니까 좀 아쉬운데? 개자락이라는 소리 좀 듣고 싶긴 하다. 네, 요새도 무속 캐시템이에요. PC방, 건방 PC방 가시면 공짜입니다, 공짜. 집에서 하시면 돈 내야죠. 아, 잡았어야 돼. 아, 이거. 하나하나가 아쉽다. 하나하나가 아쉽다, 이 말이야. 이거 다 잡아야 되는데. 자꾸 놓치네. 자, 집중. 아, 장난이죠. 예. 어우, 좋아. 저희님, 환영. 핵 쓰는 친구들이 많구나, 여전히. 가나요? 샷건 가나요? 자, 2차전 가나요? 없노. 뭐야? 뒤에 있었어. 한글에 있었네. 딱 우리 눈치를 잘 가야 돼. 이거 키를 어디 가서 많이 먹을 수 있는가. 근데 눈 먹고 있는 거구나. 어딜 가야 키를 많이 할 수 있을까? 이걸 빨리 눈치챈 사람이 키를 많이 하거든요? 내가 형님 다 짓다! 어시다, 어시.
와 진짜 세이버건데. 킬 잘하는 방법 양념 잘 줘서 먹고 저기 뭐냐 우리편 몸빵 잘 세우고 그러면 됩니다. 딴거 없어요. 옆집 소음 때문에 죽여버리고 싶다고요? 죄송합니다.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. 제가 방음부스 설치하기 전까지 제가 그 범인이었거든요. 전적으로 제 잘못. 근데 옆집 분도 막 낮에 막 샤우팅하던데. 그리고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. 둘 다 방음이 안 되니까 생활 방음이 생활 소음이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. 근데 막 랩하고 노래하고 막 다 하던데. 그래놓고 내 밤에 나는 막 샤우팅도 안 했는데 같이 문 쾅쾅쾅거리고 낮에도 한번 저한테 그런 게 아니고 분노 조절 장애가 한 번씩 있나 봐요 보니까. 그리고 막 문을 막 쾅쾅쾅 한 번씩 하더라고요. 이게 나 때문인가 아니면은 뭐 누구 뭐 때문인가 뭐 게임을 하는데 뭐 강화하다가 뭐 터졌나 그거라 그것 때문에 책상 샷건을 쳤나. 나도 괜찮긴 하죠.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금 제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거금을 들이고 방음 부스를 설치했죠. 지금은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해방됐어. 그래도 새벽에 샤워하고 그 드라이기 있잖아요. 드라이기 틀면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. 드라이기 소리가 좀 소음 적은 걸로 살까 다시. 무소음 드라이기 뭐 이런 거 저소음. 아따 오늘 샷 좋으시네. 잘 맞추시네. 어? 로미형님 하요. 안녕하세요. 드라이기를 방음봇에 가서 하면 되긴 한데 그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. 안 그래도 방음봇 안에 공기 탁한데 그 드라이기 그 이온 하면은 더 안 좋을까봐 애매해서. 예, 처음에 이렇게 했었거든요. 아 근데 그냥 드라이기 소음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. 어느 정도 체감을 못 하겠어요. 저는 옆집에 있는 드라이기 소리를 트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. 근데 희한하게도 웃음 소리는 들려. 드라이기를 그럼 안 쓰는 건가? 옆집은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 맞다 루메님 저 오늘 패드 바패드 새로 사갖고 왔거든요. 패드 문제였어요. 패드 문제 초반에 쓰나 진짜 잘 맞더라고요. 순줌 특히 순줌하고 패드 진작에 바꿀걸. 눈 밀었나? 아 잠깐 집중해야 될 때다. 어, 쿠킬.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한 1, 2년 주기로 바꿨었는데 진짜 한 6, 못해도 한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바꿀만한 것 같아요. 3만원짜리니까. 아 종류를 바꾸지 않고 쓰던 거 바꿨어요. 쓰던 거를 새 걸로 바꿨어요. 새 걸로. 아 나 먼저 본 사람 잡을 걸. 큰일 났네 이거. 육형님 어서 오세요. 바패드 쓰던 거 그냥 새 걸로 바꿨어요. 쓰던 거. 이 패드는 적응 기간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거의. 그러니까 원래 패드 처음 사면은 길들여야 되잖아요. 자기 손에 맞게. 그 손 반경에 맞게. 근데 얘는 저감도라서 그런가?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. 저감도에다가 브레이킹 패드라서. 아 근데 저 오늘 예상 밖에 선입금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 진짜 이게 더 달려야 되는데 몸 상태가 좀 쉽진 않네요. 오 오늘 폼 좋으시네. 예 네, 오늘 폼 좋으시네요. 아 그래요?
그러니까 중성 세제로 세탁하는 거랑 똑같네요. 그냥 거의. 아. 그러면 이 패드도 폐자랄이시네. 패드 자랄. 어. 그러면은 다른 거 안 사고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어요. 와, 진짜 큰일 났다. 19킬 해야 되네. 어, 아, 혹시 아까 미션 주신 형님 그거 혹시 보시다가 주무셨나요? 어시 안 쳐주나요, 혹시? 코피코 뭐예요, 코피코? 맞아요, 전 패드 그냥 원래 관리할 때 항상 물티슈로 밀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편이에요, 자연건조. 아, 친구 사람 커서 반품하셨어요. 아이고, 손가락 길이 F9까지라 하셨나?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적응하면 괜찮은데 한 좀 써보고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. 이런 플레이가 자주 나와야 되는데, 지금 판단력이 너무 떨어진다. 그니까 뭐야, 쿨편이 실물 보셨어요? 어. 지금 두 개 다 그러면은 그 작업 해주셔가지고 받으신 건가? 지금? 뭐 쓰고 계세요? 아콘 쓰고 계신가요 지금? 아, 커피 사탕. 맞아요, 지프로도 강추. 지프로 좋아요, 지프로. 개인적으로 703은 스나한테 좀 더 좋은 거 같고, 지프로는 제가 썼을 때 스나도 잘 맞는데 돌격이 진짜 잘 맞았어요. 특히 에케나. 제가 지프로 쓸 때 45킬을 모드 앰프로 했었거든요. 지프로 쓸 때 했어요. 지프로 쓸 때. 사탕 형한테 탄이 왜 이렇게 튀냐 근데. 아까부터 탄이 엄청 튀네. 맞아요. 저 어떻게 썼냐면 저도 10g 추가했었었고,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패드가 매끄러운 게 있고 뻑뻑한 게 됐잖아요. 근데 제가 GSR 같은 패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밸런스형, 딱 미끄러움과 뻑뻑함의 중간 정도에서 살짝 브레이킹한 게 GSR이거든요. 조이기어 패드. 그거 쓸 때 이제 그 마우스 밑에다가 슬라이딩 패드를 해가지고, 아, 브레이킹 패드, 브레이킹 서클, 조금 뻑뻑하게 해주는 서클을 붙였었죠. 와우. 어시. 아군이 승리를 획득했습니다. 나이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그쵸? 저도 지프로 쓰고 나서 이 로지텍 바 됐습니다. 바, 로지텍 바. 클릭감 미쳤어요, 그냥. 저 옛날에 저 뭐냐, 조이기어 EC2만 쓰다가, 3년 쓰다가, 와, 로지텍 제품 넘어오니까 그냥 클릭감이 사기야, 사기. 더블클릭 그 이상한 뭐 버그 같은 거 빼면은 좋습니다. 어, 설마, 야, 이거? 허허, 어, 잘 쏘시네, 사탕 형, 캔디 형. 캔디 형한테 타이 많이 센다. 타이 많이 세요. 그니까, 지슈라. 그니까, 그, 좀 랜덤이긴 해요, 형님. 그 복불복이에요, 복불복. 로미오님 스나도 잘 맞으셨죠? 그 지프로 때, 그죠? 지프로가 좋긴 해. 그러니까 그 값어치를 하긴 해요, 솔직히. 비싼 값어치를 하긴 해. 그립감도 좋고. 뭐야. 어?
혁재님 안녕하세요. 아이고 5만원 감사합니다. 이 야심한 시간에 아이 오랜만입니다. 저녁방송 때 뵙겠다고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5만원 후원까지 감사합니다. 혁재님 패배하였습니다. 오 밸런스 좋아. 5만원 후원 나있다. 자 근육치료의 힘을 받아서 이판 깨보자. 근데 저 개인적으로 마우스도 좋은데 인생샷 찾으려면 패드. 네, 패드 진짜 중요해. 패드 패드 진짜 잘 골라야 돼. 뭐 어디가? 오호 어디가?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잠만. 이번 판 어떻게 해야 킬을 많이 할 수 있을까? 최소한 3, 4킬 하고 싶어요 진짜. 그러면은 4킬 찍으면 이거 28킬 보인다. 인정하나요? 어 뭐야 내 피 왜 이래?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 이걸 아 너무 쫄풀했다. 어떻게든 킬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쫄풀했다. 원래 스타일이면 1문 한번 싹 긁었을텐데 좀 끝이나. 자 오케이 가자 안돼. 아 야 제발 형들 제발 내 살고 싶다. 눈마루 살리소. 오케이 20밖에 성공. 나이스 일단 30킬까지 가자 자두 가자. 아 스나 40킬은 남았지. 근데 일단 오늘 할당량은 끝냈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나이스 굿굿. 아 이기고 해야죠. 이겨야죠. 어차피 위성까지 할 거예요 형님들. 위성 스나 될 겁니다. 위성 스나. 아 맞습니다. 아유 그 술 한 잔까지. 그 술은 근데 솔직히 조금 원해서 드신. 아 화이팅입니다. 저 다음 놀러 오시죠. 저 또 같은 편 할 때. 오 야야 뭐야? 뭐야? 아 왜 다 셰프 형 제발 해줘 제발 해줘. 아 까비. 패배하였습니다. 자 일단 3113 자 미션은 성공. 가비 위마 가자.